2019년 한국갤럽이 조사한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1위에 부모님보다도 한참 위에 쌍벽을 이루는 두 명의 인물이 있었으니 1위는 이순신 장군, 2위는 오늘 영상의 주인공 명실상부 조선 최고의 리더 세종대왕님 모십니다. 그분의 업적이야 이미 여러 선생님들께서 짚어주셨으니 오늘은 세종대왕님의 건강상태 체크해봅니다. 오늘의 3분만 책 세종의 허리 가우디의 뼈입니다. 김연아에게 1위 자리를 내준 적은 있어도 다섯 손가락에는 항상 들었던 세종에게 의외의 수식어가 있었으니 고기를 좋아하고 운동을 싫어해 비만이었던 왕. 얼마나 고기를 사랑했으면 아버지인 태종은 상중에도 고기를 먹이라고 유언을 남겼을 정도라고 합니다. 드디어 발견한 세종대왕님과의 공통점이라 3분만 세종은 언어, 과학, 역사, 군사,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완벽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완벽주의자가 단지 하기 싫어서 자기 관리를 소홀히 했을까?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세종의 통증이 약 50회 언급됐고 그중 눈병과 허리 통증이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에 시작된 허리 통증에 대해서는 내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숙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눈 통증 역시 어느 날은 실명하다시피 하였다가 어느 날은 씻은 듯이 낫기도 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허리와 눈 통증을 동시에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세종의 병명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추정됩니다. 척추에 염증이 생겨 허리뼈가 대나무처럼 뻣뻣하게 굳는 병으로 야외 활동을 못하는 것은 물론 오래 앉아있기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에게 중요한 건 코어 운동인데요. 만약 세종이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를 꾸준히 했다면 더 많은 업적을 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분만 수많은 고통을 참고 침침한 눈을 비비며 나라에 헌신하였기에 존경심은 배가 되는 이번 영상. 게을러서 운동을 싫어했다는 오명은 벗겨드리고 세종대왕님 랭킹 상승에는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3분만이었습니다.